네, 안녕하세요. 문사의 시공팀장 나유곤입니다. 네,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체의 이제 현장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요. 그 화장실은 이제 포세린 48짜리랑 36짜리 이제 화장실 붙이고 나머지는 이제 베란다랑 이런 건 이제 풀셋으로 이제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치기로 해가지고 면치기 해가지고 다 이제 마감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.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. 그 아쉽지만 이제 면치기가 이제 공구로 공동구매로 이제 끝났는데 추가로 이제 구입은 좀 힘들 거예요. 그 철강 회사 도영철강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별도 개인별로 별도 판매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점 양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.
발이 똑같아요. 레이저. 근데 있잖아, 400에 800. 요즘 하도 화장실 타일이 큰 거를 해서 그런가 작아 보여. 되게 하다는 생각. 가끔 보는데 문틀이 정말 똑바로 시공된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사람 손인지라. 아니 그래도 왜 다 레이저 키고 하는 거잖아. 조금씩 벗어내. 문틀 같은 경우에 눈에 딱 보이니까 안타까워.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살짝 카드를 실험할 때 비스듬히 돌려준다든가 살짝 그렇게 안 보이게끔 해주잖아 보면. 뭐 그 다음 작업으로 매지라는 게 있긴 하지만.
Thank you.